최근 인터넷상에서 약자를 괴롭히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래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왕따 현상이 종교, 이념, 세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진화한 것인데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주장이 요구되는 도를 넘는 사이버 불링 실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이버 불링이라는 건 용어가 좀 낯선데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사이버 불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불링이라는 것이 이제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불링 하면 이제 사이버 상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왕따라고 할 수도 있고 사이버 집단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제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로 이제 사회 그 약자들을 네. 약심이 약하고 또 좀 수동적인 네. 그런 학생들을 이제 괴롭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괴롭힘이 너무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저 문자 메시지로 협박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 사회적인 그 실제적인 대면 관계에서의 왕따는 일단 집에만 들어가면 이제 안전한 것이죠. 그렇죠. 왕따로부터 벗어나는데 이 사이버 불링은 집에 들어가도 계속 문자 메시지로 오고 또 하나는 핸드폰을 끄면 그 다음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이버 불링의 피해를 그대로 몸으로 집에서조차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이제 그래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런 도움을 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렇군요. 있는 것이죠. 이 사이버 그 공간에서의 표현은 사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네. 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 이런 범죄가 이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예, 물론 이제 그 형법상 예. 명예훼손죄나 또는 모욕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고요. 아. 예, 또 하나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예. 이 특별법에 의해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명예훼손죄는 이제 사실적시라서 네. 요건 구비하기 조금 어려운데 모욕죄는 욕만 하면 바로 모욕이니까 아, 예.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하자. 네. 아,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자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법에 계류됐다가 그때 찬반 토론이 일어나서 네. 사실은 이제 모욕이라는 것이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면 그걸 제정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 풍자적인 표현 또는 정치적 비판 이런 것들도 풍자가 모욕이 약간 가미되면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돼서 그렇죠. 예. 이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침해 아니냐 그런 반대 의견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는 신설은 안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있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점점 이런 범죄가 이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 증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 사이버 그 범죄에 대한 증가 추세는 굉장히 이제 가파른 편이죠. 네, 예. 그래서 경찰청에 따르면 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2012년에는 이제 5,684건, 아. 13년에는 6,320건, 네. 14년엔 8,800건, 네. 15년에는 15,043건. 16년에는 14,908건 네. 이렇게 계속 증가해서 그러네요.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는 두 배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만약에 이제 이런 피해를 우리가 당할 경우에 이런 피해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는데요. 그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 이 캡처해 놔야 됩니다. 아, 이걸 그래요. 지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캡처해 놓고 이제 가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경찰서에 또 신고하러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17로 이렇게 전화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사이버 수사대에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간편하게 집에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할 일은 그 증거를 캡처해 놓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 캡처해 놓은 증거를 가지고 결국 신고를 하면 네. 그리고 신고한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올렸던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또 재발 방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이버 불링 같은 범죄의 이제 폐해라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글들이 올라왔을 때 신속히 퍼진다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또 지우기도 어렵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사이버 불링이 이제 상당히 심화된 이유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급이 잘 돼서 일상화돼 있죠. 예, 예. 그런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인프라가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세계 1위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거의 막히지 않고 잘 되고 뭐 동영상 다운 이런 게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이버 불링의 그 어떤 그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미 삭제해도 또 어디 가면 또 있고 또 그게 또 퍼지고 하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걸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억은 흐려지는데 예. 인터넷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지우는 그런 뭐 회사도 있고 비용을 아, 내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걸 지우고 그 비용은 그 가해자 유포자한테 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탈에다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포탈에다 삭제할 때는 이제 우리가 고소를 했다. 그래서 현재 고소 진행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걸 삭제해 달라. 그럼 대충 삭제해 줍니다. 네, 예. 삭제 안 해 주면 포탈 사이트 관리자에도 똑같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아, 이런 그렇군요. 얘기도 이제 전달을 하면 네. 그럼 이제 포탈 사이트에서는 이제 대부분 지원은 줍니다. 그렇군요. 네. 어디서나 이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동체를 분열한 일들은 계속 되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의 편이셨잖아요. 네. 세리나 과부나 고아 네. 또 이방인 나그네 또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병자들들 네.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가시고 만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또 하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네. 그러한 좀 각성과 깨어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그걸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맞벌이 부부도 많고 네. 또 하나는 이혼 가정도 많고 이혼도 늘어나서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가슴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먼저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이 오는데 뭐 받지 않는 건 아닌지 뭐 몸에 상처는 있는 건 아닌지 또 갑자기 아이가 말수가 적어지고 의기소침해졌다거나 뭐 집에 들어오면 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질 않는다거나 뭔가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네. 대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청소년들도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은연 중에 자기의 어려운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하고 네. 근데 그거를 정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 해결을 해서 이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아주 극단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죠. 네,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사이버 상에도 예절이 있는데 네. 이 사이버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네.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얘기가 점점 심하게 돼. 심하게 될수록 클릭수가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게 강도가 심해져서 자기는 호기심에 의한 장난이지만 상대방은 그게 정말 커다란 충격인 걸 모르고 그래서 결국 그게 문제가 되면 호기심이 결국 전과자가 돼서 네. 평생 본인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서 결국 사이버 예절 교육도 지금부터라도 이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사이버 예절 교육에 대한 운동 네. 예전에 왜 도덕 재무장 운동 같은 걸 맞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수준의 정도로 결국은 사이버 예절 교육에 대한 재무장 운동을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 네. 또 다른 사람들의 공공의 선 또 교회들이 공공성을 좀 회복하고 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삶의 적용점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